안녕하세요. ITS 스토리 공장장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대전에서 그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아주 오래전에 우간다로 가신 그 지인 형님이 계신데 박찬조 형님이 사랑하는 애제자 그 아콜 제니비의 그 영상을 녹화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편집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콜 제니비 학생이 생각하는 한국 문화의 경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특별한 한국 문화.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유간다 꿈이고 이름은 아콜 제나비라고 합니다. 저의 직업은 선생님으로 세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귀여운 어린 학생으로부터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들었습니다. 평소 외부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이 학생의 활짝 우는 모습과 한국어 인사말을 너무 아름답게 데려와 바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잘 다루지 않던 컴퓨터로 안녕하세요라는 한국 영화도 보고 많은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한국에 대한 많은 것들이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꿈이 세종학당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동안 한국어의 중요성을 알게 되어 우리 유간다 사람들에게도 꼭 가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와 푹 사랑에 빠진 거죠. 한국 문화가 특이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한글입니다. 세계 역사상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일반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든 역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한글은 문자 발명의 목표와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영어와 같이 배운 문자이므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10개 모음과 14개 자음을 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기 쉽고 24개의 문자로 약 8천 음의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즉 소리나는 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21세기의 언어는 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글이 있어 세계 10위라는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유간다도 한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간다 정부는 한국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가간 문화 기원화 양상되고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며 이 시대를 나란히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국이라는 문화 강대국에 한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